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계획관리 대지 약 57평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토지가 굉장히 특이해서요. 한번 토지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과연 이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실지 좀 궁금한 땅이기도 합니다. 토지는 이쪽이 바로 입구이고요. 이 입구의 길이를 재어보니 약 4.1m 정도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도로에 제대로 접하고 있고 입구가 4.1m로 충분히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큰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이 큰 건물은 홍중리 마을회관입니다. 이 마을회관 뒤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의 역사가 원래 경매에 나왔던 것을 홍죽 1위 마을회관에서 2007년 9월 20일에 경매로 취득을 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월 24일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요. 그리고 약 1,000만 원의 개인 빚을 지게 되면서 이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이 1,000만 원을 갚아버린다면 이 경매는 취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원래 팔고 싶어 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2,295만 2천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1억 3천에 낙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의 빚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2천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의 소유자가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반 매매와 비슷하게 땅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진 사람의 의중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매가 취하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8227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10개이고요. 2022년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합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경기 양주시 백서읍 홍중리 416-1이고요. 대지는 56.87평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2년 7월 26일,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2,295만 2천원입니다. 이 토지의 초반 입구가 4m라고 했는데요. 넓은 면적까지 가기 전까지의 그 좁은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에 길이가 약 1.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를 장박지로 이용하시려고 한다거나 혹은 농막을 이동하실 때 이런 거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농막을 놓는다? 이거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여서 건축물 신고가 따로 들어가야 돼서 이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농막은 어려울 것 같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 라고 해도 1.9m 그 전에 되는 컨테이너를 놓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립식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재를 먼저 들고 가서 그 넓은 땅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떤 분이 이용하시게 될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이 기가 막히게 이 토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면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시면 마치 홍중리 마을회관이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보이지만 이 빨간 색깔을 약간 벗어난 요 모양의 필지, 이렇게까지를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마을회관과의 마찰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 옆에 요 풀이 무성한 여기가, 네, 이 부분이 경매 토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변은 왕복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길 건너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로 되어져 있는 건물도 보이네요. 창고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보통 창고나 공장들이 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큰 모습으로 보아도 네, 이렇게 창고 위주로 많이 보이고 있네요. 본 토지에서 마트를 찾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코스트코 반품 할인 매장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캠핑용품 파는 곳도 있고요. 네, 기사식당도 보입니다.
본 토지 근처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토지에서 5분 거리에 이런 연곡 초등학교도 있네요. 예, 초등학교 앞에도 번화가는 아닙니다. 토지에서 5분 10분 거리에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이 있어서 한번 보았는데요. 네, 이 근처에도 번화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밭밖에 없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오니 드디어 학원도 보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쪽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경기도 북부 쪽이라 서울의 끝자락 도봉산역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약 27분 정도 걸리네요. 잠실역에서는 약 49분 정도 걸립니다. 종로에서는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리네요. 마포에서는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김포에서는 약 50분 정도 걸리네요. 인천에서는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관악구에서도 약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토지의 거리가 수도권에서 거의 1시간 거리라 너무나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막을 놓기에는 입구가 너무 좁고 일단 농지가 아니라서 좀 어렵고요. 비닐하우스도 법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을 세워야 되는데 집을 짓자니 가구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건물을 올리자니 길에서 바로 들어와서 보이는 쪽이 아니라서 건물을 지었을 때 상업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캠핑지로 쓴다라고 본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옆이 바로 또 마을회관이라 글쎄요, 캠핑지로 썼을 때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좀 싸면 매력적일 것 같은데 가격이 아직은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단순히 캠핑용지로 쓰기에는 조금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계획관리지역 76평이 거래된 흔적이 있습니다. 13년도이긴 하지만 5,800만원이었고요. 76평 평당가는 약 76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도 핸디캡들이 좀 많이 있으니 이 가격을 고려해서 이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76만원으로 잡으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평수가 56.87평이기 때문에 4,34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13년도의 가격이고요. 하지만 이 땅 자체도 그렇게 예쁜 땅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은 좀 높아 보이죠? 1억 2,200만원. 이 가격의 70%인 8,500이 됐을 때도 조금 고려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차로 갔을 때는 5,900만원 정도인데요. 이때는 아마 경쟁자들이 조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새 집에서 가까운 장박지를 찾으시려는 분들께서 대략 5천 내외에서 땅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쯤에서는 경쟁자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기산 저수지가 있겠네요. 기산 저수지와는 6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캠핑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로 캠핑장들이 쭉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캠핑장을 구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다가 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보셨을 때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입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너무나도 가까운 양주에 있는 대지를 한번 보았는데요. 일단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지만 땅 모양과 그리고 접근성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매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